한 살 어린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샤프심 냄새나게 생긴 이 친구를 23살 때부터 만나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애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쳤는데 야 이거 뭐 궁금합니다. 아 지금 이런 시간에 이거 벌써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애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알려줄까요? 잘! 그때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건지 10년째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놈 새끼야, 누나 매번 말하기 힘들다. 스스로 좀! 나이를 먹었으면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일단 샤프심 냄새 나게 생긴. 네. 이게 뭐죠? 샤프심처럼 생긴 사람. 자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계십니다. 오, 오 가운데. 네 오, 반갑습니다.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샤프심처럼 네. 생긴 거는 뭐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 아 약간 모범생 같은 네. 느낌. 맞아요, 맞아요. 모범생 스타일. 그럴 것 같았어. 저희가 이 친구 23살 때 제가 24살 때부터 만나왔는데 네. 이 친구는 지금 첫 연애이자 결혼을 끝을 냈어요. 첫 여자로. 아, 첫 여친과 결혼까지 갔군요. 네. 끝사랑, 끝사랑, 첫사랑이구나. 네. 근데 갓 제대를 하고 또 만났거든요. 아, 가장 정신이 혼미할 때. 아, 아니다. 가장. 근데 또 그때는 약간 누나 동생 사이여서 제가 권병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 잡는 것도 찌뼛찌뼛 하는 거예요. 네. 어. 권병장, 자 손은 이렇게 잡는 거야. 손은 이렇게 잡는 거야. 권병장, 손에서 머물지 말고 다른 곳으로 지금이다. 자, 자, 넌 지금부터 수색대야. 수색대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뽀뽀 같은 것도. 뽀뽀도 가르쳤어요? 어, 그럼요. 자, 권병장, 예를 들어 뽀뽀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뽀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기 만드는 것도 아, 어떻게 만들어! 방송에 못 나가는 내용이지만 나 내보낼 거예요. 모자 깼다 깨꼬리 깨꼬리 나느냐 오늘도 술래 모자 깼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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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오늘도 술래 우리 조용필 선생님의 모자 깼다 깨꼬리가 이렇게 지금은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을까요 그럼? 업데이트가 안 돼요. 네 업데이트가 안 돼. 오 마이 갓. 아 저러 고민이 뭐. 뽀뽀하는 법도 진짜 다 일일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저는 첫 경험이다 보니까 네. 네 경험자한테 배우는 게 그랬던 것 같죠. 정답이야. 사실 결혼할 때 시댁이 좀 반대 성향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갓 이제 회사 들어갔었고 또 이렇게 모은 돈도 없었고 귀한 외아들이세요. 아~ 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그것도 제가 다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 쐐기를 박아라, 엄마 아빠한테. 언제까지 엄마 아빠만 잘 듣고 살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여성분 도라이 아닙니까? 나 진짜 듣다 정말 저 해병대 나왔는데 말입니다. 해병대 훈련소에서 저희 교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포스가 느껴져요. 예. 네. 진짜. 와. 그러면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리드를 하셨네. 계속 이제 좀 약간 지시를 많이 하는 스타일 같으신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지시 같은 게 있으세요? 아내분께서 했던 지시 중에? 죄송한데 좀 빨리 좀 대답해 주시면. 죄송한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시라기보단 그러니까 속도가 와이프랑 저랑 이제 삶의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항상 빠르고 이제 계획적이고 급한 성격이고 느리시구나. 저는 슬로우구나 슬로우. 네,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원래 아내분의 템포에서 더 빨라지고 더 다그쳐야 되고 왜냐면 애도 낳고 가정도 되고 뭔가 꾸리고 그래야 되니까 아내분이 그러면 소리가 더 거칠어질 수도 있는데 어때요 아내분? 답답하긴 하죠. 애들 케어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 얘기를 해야지만 하고 그렇죠.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입력되지 않은 건 잘 안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그 교육 훈육 같은 거에서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돼라고 해줘야 되네. 같이 실시웃고 있고 막. 아이고. 진짜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아내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 주눅든 줄 알았어. 하다가 네. 아내를 저렇게 만든 분은 남편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어느 정도 자기의 템포로 달려주면 상대방이 무리를 안 하겠는데 지금 남편분이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템포가 너무 이러다 보니까 아내는 둘이 연애할 때는 그나마 나은데 이제 우리 아이도 생겼어. 그것도 둘이야. 그러면 손이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게 같이 또 아이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결이 더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에? 지금 좀 빨리 정리하고 좀 그래도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빨리 하고 들어와 이 새끼야. 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프로그램 안 할 거야. 몇 번씩 녹화를 하는 거야? 1년에 두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똑같나 봐. 맞아요? 맞아. 조금 아내가 그래도 여성적이고 여성적인 느낌이나 여성적인 말투나 그런 게 나와줬으면 나도 조금 힘들지만 스킨십도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걸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시나 명령조의 억양과 문구는 남자의 뇌를 활성화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원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 남편이 조금 제공하신 거는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인정은 좀 되세요? 아니면 할 말이 또 있으세요? 인정하겠습니다. 어떡해. 이 먹는 목소리. 근데 저는 네. 이런저런 의견차를 떠나서 네네. 참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나중에 모니터 TV 나오면 한번 봐보세요. 아내가 남편 얼굴을 보는 표정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봐. 그 정말 막 꽃밭에 꽃 같은 느낌이 전 느껴졌거든요. 그게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인상적이에요. 아, 잘 만났네. 계속 옆에 진짜 문구가 떠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가 계속 보이고. 치웠어. 개구쟁이 개구쟁이.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이제 제 할 말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냥 두 분 행복하고 네. 아름답게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범한 20대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연애도 하고 친구랑 외박도 하고 마음껏 여행을 다녀도 모자랄 20대 때인데 그렇죠. 다시 오지 않을 때인데 5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50마리? 와. 보살피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딸 와. 안쓰러운 내 딸의 20대 청춘 이대로만 지켜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사연의 주인공. 아이고. 아, 어머니시군요. 아니, 저도 반려인이라서 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맞아.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유기동물. 근데 50마리는 정말 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고양이가 한
서른 마리 넘고요. 서른 마리가 넘어요? 와. 그리고 강아지가 여섯 마리. 그리고 거북이도 있고 발톱 없는 새도 있고 페럿도 있고 라쿤도 있고 여우도 있고 정말 됐어요. 근데 따님이 어디 산에 사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때부터. 눈에 띄면 가지고 와요 일단. 이것까지 데려온 적이 있다. 박쥐? 박쥐요? 박쥐는 어디서 뭐가 뭐야 진짜. 어떻게 만지지? 담력도 겁을 안 내요. 그 박쥐가 날다가 떨어졌는지 까만 애, 쬐그만 애를 주문에 넣어 왔었어요. 와. 아, 좀 버려진 친구들이거나 약 다쳤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 진짜 다 주워오고 뭐 다 사오고 이거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게 지금 고양이가 30마리 있는 곳도 동네에 이제 번식장에서 있던 애들을 아, 이제 구출하신 유기를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냥 아~ 길에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래서 새벽마다 걔들을 구조하러 다녔어요. 와. 아니 동물한테만 너무 지금 매여서 사는 딸인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점은 뭐예요? 20대를 못 즐기죠. 아 지금 그럼 따님 나이가? 24? 아 24입니까? 어우 지금 이제 와, 어마어마하게 한창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그쵸. 사회생활 시작할 때고 그런 아. 거는 전혀 안 하고 온몸에 그냥 강아지 고양이 털이 묻어 있어요 그냥. 우리 다른 분은 너무 동물들한테만 신경을 쏟으시고 본인 생활 다 지쳐두시고 이렇게 동물에 좀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동물들이 보면은 되게 사람을 되게 이유 없이 되게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사람한테 맞고 학대를 당해도 사람을 보면 다시 꼬리치는 흔들고. 애도 많고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치유받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 없이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하면은 뭐 담당 경찰한테 얘기하고 선생님께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게 요즘에는 단톡 다시 초대 안 하기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그래서 방을 나오면 다시 초대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단톡방 멤버를 다 상담실에 모아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약간 비꼬는지 아 미안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아, 알겠다고 선생님 보고도 잘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보복이 또 오니까. 그리고 뭐 어디를 길을 간다거나 시내를 가면은 저를 찍어서 SNS에 올려요. 얘 여기서 봤다고 뭐 어딜 저리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못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그 학교 담당 경찰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휴가니까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동네도 못 가고 그 교복도 못 봤어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 좀 그나마 좀 위로되고 치유되는 게 걔네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서로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얘가 학교 다닐 때부터 따돌림 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감싸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더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못해요.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같이 어디 갔는데 애가 갑자기 주저앉더라고요. 멀리서 친구가 보였나 봐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하고 우리 여성분의 일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강연은 인생에 힘들 때 주로 봤대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위로하려고 작정하고 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위로에 되게 목마른 시간을 오래 보낸 것 같아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하고 아빠 사이도 소원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대화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난 아버지하고 너무 서먹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뺏기고 고3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맨날 돈 뺏기고 500원만 꿔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성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같이 사는 것 자체도 다른 가족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따로 살아요. 아 따로? 같이 안 살아. 제가 나왔어요. 아 혼자?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을 제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직장 자체를 네,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걔들이랑 저도 우리 여성분처럼 그런 동물을 보면 막 뭘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거기서 그 동물들이 이렇게 말해. 이리 와 이리 와 나를 불러. 그리고 그렇게 또 보여. 남들한테 안 보이는데 나한테만 보여. 왜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방향은 아니다. 여기에서 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들은 그들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너무 좋은 우리 영혼의 마중물이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우리가 대변하기 위한. 내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주저앉을 만큼 무섭고 겁나고 그 아이를 우리가 찾아가 주기 위해 필요한 정말 좋은 도움을 주는 게 운동하고 반려동물 그리고 이런 얘기들 뿐인 거죠. 얘가 최종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것을 만나기 위한 되게 좋은 마중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 그것이 안 되고 자꾸 이 친구들로 부분적인 이것만 받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정말 힘든 본인을 조금씩 대면하면 어떻겠냐.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세상에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 여성분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는 있긴 하거든요. 언젠가 그 말을 대면하게 하는 힘을 그 친구들한테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꼭 대화 없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 어렸어 친구를 마주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동물 친구들하고 관계는 더 정리돼서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학생의 마음에 힘이 생기도록.